민주당이 28일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표결, 재표결에 나섭니다.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. 코로나가 아주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안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의 한일을 해치는 게 바로 안국가세력입니다. 그게 핵심이 국가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, 이게 바로 안국가세력 아닙니까?